I'm back to Korea. Come on. 누군가가 말을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4월 5일 일요일입니다. 자, 이번 시간 먼저 신규 회원 포트폴리오 분석 방송부터 먼저 좀 올리고요. 그 다음에 유료 회원들 기법 강의 내지는 질문에 평소에 궁금한 부분들 질문해 주시면 그 부분에 대해서 또 이어나갈 거고요. 다음 주 대비해서 업종 대표주 전략 방송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우리 대단한 우리나라 최고의 댄서가 드디어 제 방송에 같이 참여하게 됐습니다. 우리 김경석, 우리나라 최고의 락킹 댄서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같이 공연도 같이 다닌, 저는 제가 공연한 건 아니고요. 그죠? 어쨌든 대단한 사람이 왔어요. 자, 그러면 지금 보유 종목부터 분석할게요. 자, SK텔레콤 24만 2천 원에 가지고 계신다 하셨는데, 통신주가 최근에 뭐 썩 좋지 않습니다. 그죠? 하락 추세 계속 형성하고 있거든요. 자, 누누이 말씀드립니다만 주식은 언제 해야 된다? 상승 추세 해야 돼요. 그죠? 그렇다면 여기 이런 구간에서 매매를 해야 되는데 여기 흔들흔들하다 무너지면 여기 우르는 할 자리가 한 군데도 없어요. 셀트리온. SK텔레콤요. 그런데 지금 하락 추세인데 물려 계십니다. 그래서 상당히 고생하고 계신데 이것은 현재 통신사가 5G라든지 기주국을 또 추가해야 되고 등등등 마케팅 비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추가로 나갈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별로 수익성이 좋지 않을 거라 저는 판단합니다. 관심에서 별로 없어요. 그렇다면 16만 4천원에서 18만 4천원권까지 강하지도 않네요. 그죠? 올라왔습니다만 20일권역인 여기 18만 4천원을 얼마나 잘 뛰어넘느냐가 이제 중요한데 시장에서 별로 관심 없어 하는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여기 보십시오. 외국인 순매도 나오는 거 보십시오. 기간 조금 있어도 외국인 계속 매도입니다. 그죠? 기간도 여기에서 보십시오. 확 줄였다가 이제 조금 들어와요. 여기 확 줄였다가. 그러니까 별로 지금 현재 수급이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 봤을 때 좋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18만 4천 원 위에 21선 돌파한다면 조금 더 홀딩 가능하나 조금 그렇게 강하게 갈지는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전략 제시할게요. 20일 돌파하면서 강하게 간다면 20만 6천원까지 한 번에 못 가고 왔다 갔다 좀 하겠습니다만 여기 노려볼 수 있겠습니다. 밑으로 처진다면 지지부진하니까 이것도 크게 보유하라 그렇게 권유하고 싶지 않습니다. 다음 종목 삼성증권입니다. 삼성증권. 자, 모든 종목들이 최근에 폭락 이후에 반등은 나오고 있습니다만 지수와도 비슷하게 지수 한번 잠깐 볼까요? 지수와 비슷하게 20일 인근에 지금 저항을 다 받고 있습니다. 대체적인 종목은 이래요. 그런데 나중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만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위에 올라타 있습니다. 뭐 물론 상당히 급등 나가고 있습니다만 위에 올라타 있죠. 하락 추세가 아니다 말이죠. 에코프로 BM 이런 종목도 돌려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종목을 선정할 때 상승 추세에서 비교적 안 무너져 있는 종목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지금은 이제 가져온 종목이니까 지금 다음 주에 선택을 할 때도 추세가 이렇게 비교적 그래도 이렇게 무너지지 않고 비교적 상승 전환이 더 용이한 종목을 가져가셔야 된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튕겨 내려오지 않습니까? 그죠? 삼성증권도 증권주가 뭐 졸리 만무하지 않습니까? 왜? 뭐 수수료 인하 경쟁에다가 주식시장 안 좋으니까요. 그죠? 그래서 이것도 썩 별로 보유하라 말씀 별로 드리고 싶지 않아요. 3만원에 상당한 저항을 받을 겁니다. 만약에 추가로 쳐진다면 이것도 비중 축소 의견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 거래 정지되어 있는 거 있던데요. 캔슬업 거래 정지니까 이거 뭐 이야기할 필요도 없고요. 그 다음에 에이텍도 지금 단가가 안 적어 주셔서 알 순 없으나 자 상당히 좀 비교적 가벼운 종목을 많이 갖고 계신다. 그래서
이것도 가지고 본인이 가지고 있는 종목이 다 대체적으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 9,000원대가 상당한 저항입니다. 여기 넘어가기 쉽지 않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9,000원대에서 만약에 튕겨 내려오는 조짐 보이면 청산하시길 권유드립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못하고 7,800원대를 깨고 내려온다면 이 또한 매도 의견입니다. 자, 이렇게 한분거또 정리했고요. 또 다른 한분거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리패스. 제가 올리는데 여기 있죠. 자, 올리패스 23,000원. 야, 이 많이 좀 빠졌죠. 마찬가지 의견입니다. 아마 방송 중에 몇번 물어보셔서 어느 정도는 인지하고 계실 걸로 알고 있는데 이러이러한 저항권입니다. 저항이 많아요. 그죠? 왜? 하락 추세를 확 무너졌기 때문에. 자, 요 경석 오늘 이거 하나만 배워요.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안 한다. You got it? 오른쪽 밑으로 꼬꾸라져 있는 거 하지 않는다. 어떤가 한다? 조금 이따 보여드리겠습니다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한다. 오늘 그것만 딱 적어놔요. 아시겠죠? 다음에 우리 얼굴 맞대고 침 튀겨가면서 내가 가르쳐 줄 테니까 춤 가르쳐 주기로 했습니다. 11,000원 깨고 내려가면 안 돼요. 11,000원 깨고 내려가면 안 되고요. 가도 13,900원, 15,400원 저항권입니다. 강력한 저항 예상됩니다. 그래서 반등 시에 이것도 매도 의견입니다. 여기 인근으로 가면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자, 요 경석 여기 이거 내보다 앞쪽에 있는 위에 있는 여기 주가들 다 저항이다. 올라가면 다 튕겨 내려와요. 그게 기본입니다. 자, 그 다음 브릿지 바이오. 브릿지 바이오하고 브릿지 바이오 테라 퓨리엑스 이름도 길어. 다른가? 잠깐만요. 같은 거네. 그죠? 길어서 그냥 그렇게 말씀하신 것 같아요. 53,000원. 아, 이것도 좀 손실 있어요.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양들이 다 비슷비슷하죠? 그죠? 모양이 다 비슷비슷해요. 33,000원 깨고 내려오면 안 됩니다. 안 돼요. 매도 의견이고요. 올라타도 44,000원 강력한 저항 예상되는데요. 자, 과연 신규주 같은데 여기 위로 강하게 치고 갈수 있을지 기관외국은 별로 관심도 없어요. 그래서 강하게 올라간다면 44,000원권에서 매도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그 다음에 솔리드. 이 밤의 끝을 잡고 있는 나의 사랑이 더 이상 그 솔리드 아니죠? 솔리드 마찬가지예요. 강력한 저항권에 여기 틀어막혀 있습니다. 올라가도 튕겨 내려오죠. 여기 저항이 조금 전에 반복하고 있습니다. 여기 위에는 뭐다고요? 내 머리 위에 있는 저 봉은 다 뭐라고요? 자, 전원 남겨 보십시오. 내 머리 위에 있는 이 주가는 이 봉들은 다 뭐라고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네, 그렇습니다. 저항이에요. 그러니까 이 저항받고 내려온다 아닙니까? 자, 어저께 방송한 내용 중에 반복해볼까요? 자, 복습해볼까요? 여기 이평선 내 머리 위에 있는 거 이거 뭐다고요? 뭐다고요? 고압 전류, 머리 다 타요. 여기 밑에 있는 거 하면 안 되고, 여기 위에 있는 거. 같은 종목이라 해도 언제 해야 되느냐? 요 경석 잘 봐요. 요렇게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해야 돼. 그죠? 밑으로 이렇게 처지면 안 돼요. 하면 안 돼요. 여기에 딱 무너진 순간 빠이빠이 해야 됩니다. 자, 더 자세하게 올라타는데 여기 꼭대기에서 하면 안 돼. 언제 해야 된다? 딱 여기 눌려주는 올라갔다가 다시 재상승하는 이런 구간. 아니면 여기를 돌파하는 이런 구간에서 해야 돼요. 하락 추세를 돌려냈잖아요. 그죠? 이게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자, 집중하다 보니까 댓글 하나도 못 읽었어요. 아시겠죠? 알아듣겠다. 1번 눌러, 예야. 그렇게 하셔야 돼요. 자, 종목 상담. 우리 포트폴리오, 가지고 오신 분들, 신입 회원분들 거 정리해 봤습니다. 자, 잠깐, 댓글 한번 읽어보면서 질문 나온 거 있으면 그게 맞춰서 또 한번 해볼게요. 자, 야장님도 오셨고,
자, 인서도 왔고. 오, 경석, 조항, 대본 딱 놓는데? 원래 한 분야에 일가를 이룬 사람들은 집중하고 습득력이 빨라요. 대단한 댄서거든요. 우리나라 최고의 춤꾼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다시 한번 더 환영합니다. 자, 그러면 질문이 없어요. 질문이 없으니까, 여러분들, 안 보신 분도 계시니까,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 3형제에 대해서 간단하게 다음 주 전략 제시하고요.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리고 KMW와 같은 종목군들, 관심 종목에 있는 종목군들 한번 챙겨보면서, 진행할게요. 종목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올려주시면 제가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셀트리온, 여러분들 초미의 관심사입니다. 그죠? 다시 한번더 말씀드리자면, 셀트리온을 관심을 가지자, 가지자 한 이유는, 요, 경석! 요, 경석! 이렇게 꼬꾸라지 있으면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그죠? 근데 왜 관심 가진다? 오른쪽 위로 올라타네? 관심 가진다, 이겁니다. 그죠? 관심을 가지니까 퍼펙트 날라가서 27%, 팔아먹고 내려오니까 다시 17%. 그죠? 그러한 수익이 잘 나는 구간은 오른쪽 위로 올라가는 거 하고 진하게 지내야 된다. 다시 한번 더 강조하고요. 자, 여기 23만 원권에 왜 하필 가서 내려왔느냐? 자, 이제는 지지와 저항을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야, 맨날 같은 소리 하네? 그만큼 중요해요. 맨날 같은 소리 하는데 그렇게 실천을 잘못 옮기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여기 앞전에 있던 여기 가격대, 여기는 저항입니다. 그죠? 어저께 들으셨던 분들 맞죠? 그죠? 여기. 그러면 여기도 저항이에요. 그죠? 여기가, 선을 꺼보자면요. 이란 정도 선입니다. 20만 4천원과 21만 5천원. 닥터K가 처음에, 올라가기 전에 19만 7천원을, 목표치를 하겠다 그랬습니다. 그죠? 왜 그랬는지 이제 아시죠? 목표치 방송 들으신 분들은 전고점이니까 여기가 잘못 올라가요, 원래. 그런데 19만 6천원, 7천원 가기 전에 19만원대에서 계속 왔다 갔다 했어요. 그죠? 그런데 19만원을 돌파하면 닥터K는 20만원 간다,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20만원을 갈때 어떻게 갔습니까? 그냥 장대 양봉으로 그냥 확 뚫고 올라가면 던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그런데 시장이 좀 흔들린 걸 감지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꼭대기에서 딱 던졌어요. 꼭대기. 자, 그리고 제가 홍보차 방송 하나 올렸는데요. 여기 못 던진 분이 있었어요. 그 다음날 23만 2천원에 던져 그랬습니다. 생방 녹화되어 있는 거 올라가 가 있죠. 그리고 여기서 다시 매수입니다. 그리고 올라갑니다. 중간에 살짝 사들어간 인원도 있어요. 여기서 매수해서 다 플러스 전환해서 나왔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렇게, 자, 여기 인근에 물려 있는 사람도 있고 여기서 던진 사람도 있어요. 그죠? 멘붕입니다. 확 빠지니까 이틀 만에 얼마나 빠졌습니까? 다 던지고 나니까 올라가잖아요. 진짜 정신을 못 차려요, 그렇게 되면. 지금 셀트리온의 전략은 쫓아가면서 가진 않겠습니다. 쫓아서 가진 않겠습니다. 밑으로 처진다면 18만원 인근에서 17만 한 5천원 인근까지 내려온다면 또 다시 사 넣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17만 5천원까지 무너지면 손절을 가볍게 할 겁니다, 이번에는. 그죠? 왜? 왜? 시장 상황을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강하게 갔는데요. 여길 다시 무너뜨린다고요? 안 좋아요. 안 좋습니다. 확률은 좀 떨어진다 봅니다. 확률은 좀 떨어져요. 왜 그렇게 분석을 하느냐? 이렇게 하락 추세를 형성하던 걸 돌려내면요. 펀더멘탈에 변화가 있다든지, 실적이 되게 개선된다든지, 그런 상황이 없으면 돌아서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기간 보십시오. 쭉 사들어옵니다. 외국인은 블록 딜 때문에 사들어오다가 확, 보유 물량이 적어진 걸로 나옵니다만, 그죠? 기관이 사들어온다는 거는, 일단은 매매를 잘 한다면 이게 또 기회입니다. 닥터케이가 지금 셀트리온 삼형제로 완전 신화적인 리딩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 내려와서 한번더딱 먹어낸다면, 닥터케이 진짜로 팬티 바람으로 한번 춤을 추도록 하겠습니다. 그죠? 셀트리온 쫓아가지 마라. 내려오면 사 넣겠다. 기존에 그럼 가지고 계신 분들 조금 마음 고생할 수 있는데 비중이 되게 많다면
처질 때 조금 줄이는 걸 권유드립니다. 처질 때. 그리고 다시 사 넣으면요. 다시 사 넣으면 단가가 좀 낮아지기 때문에 손실 난 부분, 그것이 더 빨리 회복이 됩니다. 만약에 중장기로 끌고 가는 물량이라면 18만 원 인근까지는 한번 더 버텨보시든지, 18만 원이면 그죠? 지금 16,000원 빠지는 거 아닙니까? 또 10% 가까이 더 빠지는 거예요. 그 고통을 어떻게 감내하시겠습니까? 만약에 처진다면 조금 물량 줄이는 걸 권유드립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기다리고 있다가 여기서 4들하고 17% 먹고 나왔습니다. 이렇게 처지면 가만 안 냅둬요. 던져. 자, 여기 계신 야장님이 상당히 캐리어가 있으신 분이거든요. 닥터케이하고 동의를 구했습니다. 여기 양봉 딱설때 단타 해보실래요? 시간 많아요? 그러니까 오케이 딱 했어요. 올라가면 여기 먹는 거거든요. 봉몇개 지나지도 않아서 던졌어요. 여기 무너지니까 여기서 사라 그랬거든요. 하려면 손절 얼마 빨리 한줄 알아요? 여기 딱 무너진 거딱 보고 바로 던져 그랬습니다. 어거적 안 그래요? 그러면 몇 프로가 세이브가 된 겁니까? 많이 빠졌다니까요. 여러분들 단타 매매 내지는 중장기라도 이 추세가 무너지는 상황이 있는데 그걸 가만히 다 들고 있는다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하지 못하다 생각합니다. 닥터케이 매수 포인트는 여기입니다. 여기고 여기서 던졌어요. 완전 대박 아닙니까? 17%. 그죠? 어떤 분이 닥터케이가 요새 신들렸다 그래요. 신들렸다. 그죠?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추가로 강하게 올라가기 좀 힘들어 보입니다. 7만원 인근과 다시 7만 5천원 인근 오면 매수해 들어갈 겁니다. 자, 위에 사셔서 고생하고 계신 분은 있는데, 처지는 거 보고 가만 있지는 마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야, 던졌는데 올라가면 어떡해? 아니, 그러면 더 빠지면 어떡합니까? 그죠? 말, 장난이 아니라 그런 겁니다. 그죠? 줄였다가, 만약 줄였는데 올라가면 가지고 있는 게 올라가니까 좋은 거고, 그죠? 줄였는데 내려오면요, 저가에 다시 매수가 가능하니까 좋은 겁니다. 그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잠깐 또 댓글 한번 읽어보고요. 현대상선. 일단 셀트리온 제약까지 하고 연결할게요. 자, 질문들이 많이 올라오셨네요. 자, 그렇다면 셀트리온 제약까지 하고 질문 위주로 갑니다. 맞춤형 강의, 그죠? 고객들의 니즈에 부합하는 맞춤형 강의, 현대상선하고 향후 주가 추이에 대해 질문. 대부분 우량주가 코로나 때문에 급락하고 반등하는 것 중에 V자 또는 W자 이중 바닥 말하는 거죠. 어느 쪽이 가능성이 더 높을까요? V자 반등. 지금 V자 반등을 하고 있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요거는 설명을 좀 나중에 보면서 할 텐데, 주가의 추이가 추세를 확안 무너뜨린 거, 닥터케이가 그런 걸 지금 접근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다? 주가의 추이가 확안 무너진 거, 이런 거는 그래도 반등이 좀잘 나와요. 그런데 확 무너진 거, 그죠? 삼성전자도 무너졌어요. 확 이렇게 무너진 거는 여기가 튕겨 내려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V자 급반등 안 되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쭤만 말씀드리면, 위에 이평선들이 누르고 있는 건한 번에 못 간다. V자 급반등이 안 된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V자 급반등 나오는 거는 추세를 비교적 잘 유지했던 거, NC소프트와 같은 그런 종목들도 보시면, 이 봐봐. V자 급반등 아닙니까? V자 얼마나 세게 올라왔어요. 이해가 된다. 7번 눌러 이해야. 강세 이루다가 같이 시장 때문에 무너졌는데, V자 급반등 하는 것들은 이렇게 이평선을 그래도 최후의 보루는 안 무너뜨리고 올라온 것들이 강하게 올라온다고요. 그래서 우리 대표 선수 홍님이 NC소프트 관심 가진댔죠? 만약에 내일 올라가면 따라가도 돼요. 그리고 여기 약간 처져서 시작해도 20일만 지지하면 이러한 종목들이 훨씬 더잘갈 가능성 높다. 여타 다른 종목들 보면 박살이 난 종목들 보면 외국인 수급이 거의 없고 기관도 뭐 비실비실한데 기관 수급이 많이 들어옵니다. 외국인도 좀 들어오고 있고요. 그래서
일단 시장이 흔들리게 된다면 240일 잘 지지했던 종목들은 잘 버틸 것이고요. 잘 버틸 것이고요. 이런 것들은 잘 버틸 것이고요. 삼성전자와 같은 이런 종목들은 잘못 버틸 겁니다. LG화학, SDI 어느 분이 댓글 남겨주셨던데, 이거 안 좋다고요. 그런 뭐 팔아라고요. 그런 의견을 제가 개인 포트폴리오 분석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이거 뭐쏙 좋아 보입니까? 나쁘진 않다 했는데, 이거 밀릴 가능성 있어요. 여기 뭐라고요? 그죠? 저항이거든요. LG화학도 마찬가지입니다. 상당히 낙폭 심해요. 그죠? 그러다가 올라와도 똑같잖아요. 주가 모양이 거의 똑같아요. 왜? 대형 우량주니까 지수하고 모양이 다 비슷비슷합니다. 그러면 다른 거는 비실비실 하는데, 이렇게 강하게 가는 거, 이런 걸 붙잡아야 된다고 강조를 드렸습니다. NHN, 한국사이버결제, 우리 대표 선수가 17% 먹었거든요. 여기 관심 가지라고 그랬잖아요. 날라갑니다. 그죠? 그 메커니즘을 잘좀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던져 그랬습니다. 바로 밀리죠. 던져 그랬잖아. 바로 밀립니다. 매매 포인트가 그런 거예요. 강하게 가다가 밀리죠. 에이, 좀더 지켜보지. No. No. 시장도 흔들흔들하고 있는데 챙겨 나가야 돼요. 윗골이 막 달았는데 안 던졌다? 다 토해내는 겁니다. 아시겠죠? 헤딩이라 말씀하시는 거죠? 자, 까먹기 전에 일단 현대상선을 띄워놓고 그 다음 댓글 좀 읽어볼게요. 현대상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나라 주가가 진짜 변곡점이에요. 예측을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런 말잘안 하죠, 그죠? 의견을 명확하게 대체적으로 내는 편 아닙니까, 닥터 K가? 근데 애매한 자리, 변곡점에서는 진짜 애매하다고 말할 수밖에 없어. 여기 딱 걸려 있어요. 올라가도 이상하지 않고 내려와도 이상하지 않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그죠? 유가가 진정되거든요. 유가 때문에 시장 많이 무너진 것도 있거든요. 금도 살짝 돌아서고요. 이러한 상품 관련돼 있는 선물들이 조금 이제 반등도 하고 활기를 좀 찾아간다 이겁니다. 이렇게 폭락이 왔는데 이제 뭐가 좀 꿈틀꿈틀한 게 느껴지죠? 그죠? 뭔가 꿈틀꿈틀 하잖아요. 그렇다면 최악의 경우로 간다기보다 미국 시장도 그렇습니다. 강하게 반등 이후에 비실비실비실 하고 있잖아요. 그죠?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시장이 좀 좋아지겠다. 그렇게 딱 판단을 먼저 하면 되고요. 미국 시장 상당히 중요하니까. 우리나라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의견을 드렸습니다. 미국보다 뭐가 낙폭이 조금 덜한 것 같죠? 그죠? 코스닥은 오히려 뚫고 올라갔습니다. 최고로, 전 세계 주요 국가 중에 최고로 지금 강하게 반등한 것이 코스닥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코스닥 KMW를 가지고 있거든요. 5G가 아주 중요한 섹터입니다. 그러니까 선택을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죠? 셀트리온 헬스케어. 그런 부분들 다 주도주 역할을 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코스피도 비교적 잘 버텨내고 있습니다. 여기가 무너져야 되는데 안 무너지고 대번 들어올리죠? 그 내면에는 외국인 선물이 66,000 계약 가까이 사들어온다. 밑으로 빠질 건데 뭐하러 사들어올 거냐.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어제 내용이 좀 리바이벌 많이 되고 있습니다. 자, 셀트리온 제약 먼저 하고 현대상선합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접근하면 안 됩니다. 우리 인서가, 형이 인서가 이렇게 해도 되지? 된다고, 네? 이렇게 한것 같으니까 합니다. 그죠? 떠지고 나니까, 그죠? 바로 빠지는 거 아닙니까? 그죠? 던지고 나니까 흔들흔들 하거든요. 잘 던지고 나온 겁니다. 욕심 안 부리고. 7만원 인근인가? 그때 매도했던 것 같은데, 아마. 하면 안 돼요. 절대 하면 안 돼요. 이거는 달라요. 셀트리온하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는 달라요. 지지권 그래도 인근 많이 내려, 이것도 많이 내려오는 폭입니다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렇게 내려오면 지지권이 좀 가까운데, 그러니까 지금 하면 안 된다 그러잖아. 이격이 좀 있잖아, 이격이. 전부 다 빠지면 이만큼 내려온다니까요.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 그럽니다. 그죠? 내려올 때까지 기다린다고요. 급하게 안 합니다. 다음 주 전략. 급하게 안 해요. 밑에 내려오면 땡큐하고 사놓습니다. 셀트리온 제약은 올라가더라도 내거 아니에요. 이거 하면 안 돼요.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죠? 이거는 기다립니다.
당분간 관심권의 제입니다. 어씨, 내거 한다 해놓고 왜안 하지? 그런 생각했어요. 합니다. 현대상선은 지금 보면 저항권 아닙니까? 모양이 다 비슷해. 아까 맨 처음에 봤던 것들하고 다 비슷하죠, 뭐가. 강하게 반등을 했는데 여기가 저항권입니다. 아직까지 공부 중이라 하니 이러한 종목은 아직까지 멀었어요. 아직까지 멀었으니까 관심권에서 배제하시기 바랍니다. 아까 말했던 뭐? 이게 뭐? 여 경석? 여기 뭐? 저항. 튕겨 내려올 가능성이 더 높아요. 그러면 만약에 관심을 가지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되느냐? 기다려야 돼요. 가격을 더 주는 한이 있더라도 기다려야 돼요. 어떻게? 이렇게 올라가고 난 다음에 눌려주는 여기와 같은 구간. 여기와 같은 구간. 올라가고 눌려주는 이러한 구간에서 사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여기 사 들어갔는데 빠졌죠? 손절해야 됩니다. 이게 지저분하게 움직여요. 그죠? 그러니까 여기 위로 잘 쉽게 못 올라간다. 그게 요점이에요. 그러니까 다른 종목 관심 가지기 바랍니다. 자, 우리 또팀 K 두 번째 대표 선수 팀 K 타비가 오늘자 뉴스 셀트리온 1분기 실적이 투룩시마 신제품 출시 효과로 매출 3,481억 예상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요. NC 소프트는 내일 시장 상황과 양봉 수면 따라가서 전고점인 그렇게 하면 되지. 아까 그렇게 이야기했고 NC 소프트 왜안 바뀌? 아 바뀌었지. 자 NC 소프트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지금 대응 전략은요 뭐 길게 끌고 가면서 많이 먹겠다 하면 안 돼요. 방망이 짧게 딱 잡고 그 대신 아까 이야기했죠.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는 던질 필요는 없다 이거지. 올만큼 왔는데 저항권에 왔는데 흔들흔들하게 시장을 던져야 된단 말입니다. 시장이 안정적이지 못하거든요. 그럼 적당하니 시작하거나 이 6만 60만 9천원 여기는 아마 안깰 가능성이 높다. 시장이 되게 폭락만 안 하면 여기 정도를 만약에 내일 밀리거나 여기까지 밀리기도 만만하지. 가격이 얼만데 지금 그죠? 적당하니 시작하는데 만약에 시장이 양호하다, 그러면 적당히 사 들어가면 돼요. 좀 처지면 조금 더 사 들어가고. 한 번에 한다? 한 번에 매수한다? No. 한 번, 두 번, 세번 적당히 하면 반동 나오면 수익입니다. 여기 인근에서 매수하고, 여기 인근에 저항권이니까 적당히 매도한다. 그렇게 전략 드립니다. 핸디 소프트. 가지고 있어요. 자, 바른생활님 반갑고요. 우리 또 팀K 디스코가 화요일 실적 발표 이후 시장 전체에 미치는 영향이 클까? 당연히 크지. 삼성전자가 빠져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 주가가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빠진다. 약간 헷갈릴 수 있죠?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삼성전자가 빠져서 주가가 빠진다기보다 주가가 빠지니까 삼성전자가 빠져요. 왜 그런가 하면 인덱스 펀드라든지 프로그램 매매하고 완전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1위 아닙니까? 1위. 우리나라 주식시장하고 공동 운명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고 KMW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총 최상위이기 때문에 KMW가 한 8위 정도 되거든요.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보면 코스닥 시총 상위가 여기 최상위 아닙니까? 그러니까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마찬가지고 시장하고 공동 운명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되는데 셀트리온 삼형제가 막 날라버렸어요. 시장하고 무관하게 공매도나 이런 거하고 상당히 관계 있다 생각합니다. 공매도가 청산하는 쇼커버리 물량 상당수 나왔었다. 그리고 블록딜 소식으로 인해서 밑으로 확 쳐지니까 같이 차익 실현 물량 두두두둑 나오면서 급등락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핸디소프트 가지고 있어요? 가지고 있으면 단가 남겨보시고 아니면 그냥 관심만 있다면 일단 설명하고 있을게요. 남겨보십시오. 딜레이가 있어요. 딜레이가. 자, 이거는 되게 나쁘다 그럴 것 같아요. 어떻게 이야기할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건 되게 나쁘게 보입니까? 어떤 것 같아요? 이거는 하락 추세를 그래도 돌려냈습니다. 이평선 밑에 다 깔아놨어요. 그죠? 그러나 기관 외국인이 관심을 별로 안 주는 아주 소용주니까 안 하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안 하시기를 권유드리는데
주가의 흐름에 대한 공부를 좀 해보자면, 대략 이런 흐름이에요. 하락 추세를 돌려내긴 했으나, 거래량, 뭐, 진짜 작은 종목이고, 개별주입니다. 다만, 저항 인근을 강하게 돌파하려는 시도가 나오고 있고, 여기를 돌파한다면, 4,000원권까지는 갈수 있어요. 장대 양봉으로 240일 저항을 대번에 띄어넘고 밀리는데, 뭐, 어떻게 해야 된다? 아까? 어떻게 해야 된다? 여기 살수 있어. 그냥, 단순하게 흐름만 가지고 보면 여기 살수 있는 권역 아닙니까? 요 경석, 여기에 집중. 이런 식으로. 아, 빌빌빌 기던 주식이 아까 현대상승도 그랬죠. 여기 튕겨 내려오기 쉬운 자리에 있는데, 이렇게 돌파하고 여기 딱 눌려주는 여기가 매수 포인트라고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요 경석, 오늘 이 방송 저장시켜 놓고 계속 봐요. 오늘 핵심 아주 많이 이야기했어요. 어디서 사야 되는지. 아주 핵심, 간단하게, 아주 간결하게 이야기 많이 하고 있어요. 그 다음, 기관 외국인이 사 들어오는 종목에 집중하세요. 기관 외국인에 관심이 있는 종목을 해야 돼요. 이거 봐, 관심 없잖아요. 그러면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별로 하라고 이야기하지, 하고 싶지 않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다음. 승현님이 항상 응원한다고 힘을 주시네. 고맙습니다. 자, 다비가 4월 9일 옵션 만기일 변동성 확대 맞고. 아, 그럼 공부를 너무 열심히 했고, 수준이 있어요, 여러분들. 말하는 게 다르죠? 그죠? 말하는 게 달라요. 3600원에 샀다. 3600원 샀으면요, 전략은 아까 드린 전략대로 하시면 돼요. 3600원 샀으면 추가로 쳐지면 3180원 여기를 무너뜨리면 안 됩니다. 여기 무너지면 던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올라가면 3000, 더 자세하게 이야기해야지 가지고 있다니까. 3000, 근데 3600원 그러니까 썩잘산 가격이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 올라온 폭이 얼마예요? 그죠? 1000원 올라갔지 않습니까? 1000원이 몇 프로예요? 그죠? 한7% 올랐잖아. 7% 오르고 난 다음에, 7% 오르고 난 다음에 사면 안 돼요. 포인트가 여기 3000, 한 180원 여기에 딱 사야 돼요. 따라가면 안 됐던 겁니다. 이해되시죠? 아까 설명했으니까 이해가 됐죠? 그렇다면 본인 단가 위로 강하게 치고 가야만 4000원 인근 갈수 있고요. 4000원 인근에서 비실비실하면 적당히 청산해 나가시길 권유드립니다. 이거는 분석의 확률이 아주 높지 않아요. 왠줄 알아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대략적인 전략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하게 치고 가면 던질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 강하게 가는데. 근데 강하게 가다가 밀리기 시작하죠. 3분의 1, 3분의 1 그런 식으로 던져 넣으시기를 권유드립니다. 워낙 개별주니까 마음대로 움직여요. 포스코 별로 안 좋다 했죠. 포스코 같은 종목이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한 번을 이야기 안 했잖아. 제 입에서 포스코 사라는 이야기 안 나올 겁니다, 아마. 안 좋아요. 얼마나 안 좋냐 볼래요? 아이고, 참. 월봉으로 봅시다. 이거 봐봐, 그냥 뭐, 좋아요, 이거. 완전 박살났습니다. 이거하고 비슷한 거. 좀 다르긴 한데, 그죠? LG 디스플레이 이런 것도 좋아하죠? 아이고, 박살입니다. 이야기를 안 해, 이야기를. 이야기한 적, 들어본 적 있어요? LG 디스플레이 이런 거 좋다고 이야기한 적, 들어본 적 있냐고요. 하면 안 되는데 이런 걸 되게 좋아해요 사람들이. 그죠? 어디서 좋아하는 줄 알아요? 이런 부위나 이런 부위에 저점이다 생각하고 끝내주기 먹어보려고요 들어갔는데 박살입니다. 그죠? 시장이 반등할 때는 뭐 올라도 못해. 뭐라고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간 거 하지 말라고요. 오른쪽 밑으로 내려간 거 하면 안 돼요. 겨우 올라옵니다 겨우. 그렇다면 삼성전자 제가 지금 하라고 말씀드리고 싶을까요?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조절해 주기 위해서 삼성전자를 뭐 트레이딩은 합니다만, 그죠? 삼성전자도 아직 멀었어요. 여기 올라가야 됩니다. 49,000원 올라타야 된다 했거든요. 닥터기 어디서 제시했는가? 여기서 사였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던질 거라고 미리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내려옵니다. 11% 수익입니다.
자, 디스코는 가지고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여기 적어도 뭐 어떻다? 적어도 양봉 보이고 이중 바닥 확인되는 상황에서 들어가야 된다고요. 그러면 여기도 내가 매수 의견 제시한 것 같기도 한데, 요렇게 크게 보면 또 이중 바닥이 있잖아. 그죠? 여기서 보면, 아이고. 여기서 보면 올라갈 수 있으니, 이중 바닥 비슷하게 보인다고도 할수 있는 상황이고, 양봉 아닙니까? 다시 여기서 크게 보면 이중 바닥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적절히 아마 의견 제시한 것 같은데, 5만원 뛰어넘는 거, 49,000원 뛰어넘는 게 급선무입니다. 지 아무리 삼성전자라도 이런 우상향일 때 사고 팔고 해야지, 이렇게 내려오면 빠져나오기 위한 하나의 트레이딩을 제외한다면 저점 매수, 그죠? 시장 바닥을 예측하는 이 저점 매수 이런 거는 고급 스킬이고요. 아무나 하면 안 되는 거고요. 여기 위로 올라타야 적어도 해볼 수 있다. SK 하이닉스가 더 좋댔습니다. 여기 좌측하단 한번 주목해 보시죠. 외국인 신나게 팔고 있습니다. 그죠? 기관도, 그죠? 기관도. 잠깐만요. 기관은 요새 좀 들어옵니다만, 그죠? 외국인이 너무 많이 팔다가 이제 좀 슬슬 들어오죠? 이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포지션을 좀 바꾸려는 시도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합니다. 그 이야기는 별로 안 했죠? 자, 이큰 시장에 돈을 백 몇십 조씩, 뭐 몇백 조씩 들어와 있는데, 한번 푹 뺐다가 한번 푹 올라갈까요? 그게 잘안 돼요. 운전에 비교해 보면 됩니다. 카레이서 말고 스턴트맨 말고 쫙 가다가 픽 끝것입니까? 그거는 일부 그죠? 그런 사람들 스턴트맨이나 이런 사람들 말고 안 돼요. 가다가 커브를 슬슬슬슬슬슬 틀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 구간이다. 딱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급락했잖아요. 그러면 큰 자금 움직이는 기관 외국인의 방향에 대한 배팅이 하락으로 상당히 돼 있었을 겁니다. 근데 시장이 슬슬 돌아서는 조짐이 있거든요. 그죠? 그러면 방향 선회를 좀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합니다. 뭘로? 선물로는 슬슬슬슬 사 들어오고 있고, 선물로는 슬슬슬슬 사 들어오고 있고, 현물도 세게, 물량은 많아 보이지만 세게 안 때린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세게 때리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돼야 돼. 이렇게. 박살 나야 돼요. 그런데 박살 안 나죠? 아까와 같은 주도주 종목들 밑에서 그죠? 잘 사들어왔던 종목들 그냥 슬슬슬슬슬 대주는 겁니다. 그래서 확률로 따지자면 이건 진짜 어렵는데 밑으로 폭락은 하지 않지 않을까 그 의견 드립니다. 그죠? 그죠? 위로 올라갈 확률이 좀더 있다. 물론 내일은 미국 시장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더 체크하자면요. 미국 1.6% 정도 빠졌기 때문에 우리나라 야간 선물 옵션 시장은요. 0.69 정도 빠졌기 때문에 내일은 일단 뭐 갭하락 조금 해서 시작할 수도 있는데 중요 포인트는 여기 앞전에 찍었던 저점 1657만 잘 지지한다면 그죠? 여기 쳐져서 시작해도 여기만 잘 지지한다면 이렇게 양봉 시연하면 크게 너무 우려할 필요 없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코스닥은 더 양호하다. 20일 장을 대박 뛰어넘고 처지려 했는데 대반 거로 땡기죠? 여기 마찬가지로 547 라인만 잘 지켜내면 크게 무리 없다. 강하게 올라가려면 외국인이 사두른 어저껜가 장 초반에 살짝 사들어왔거든요. 그죠? 기관 외국인이 강력하게 사들어온다면 추가 상승 가능하다.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자, 1357님이 셀제는 월요일날, 셀제는 월요일날 쳐지면 던져야 돼요. 셀제는 월요일날 쳐지면 던져야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는데 못 들어서 그럴 수 있는데, 자, 일단 좋아요 한번 누르고 갑시다. 여러분들, 잠깐 안내 좀 할게요. 자,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구독 좀 해주시고요. 최근에 유료 회원이 너무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죠? 아, 이게 꿈인가 생신가 할 정도로 너무 많이 오셔가지고, 지금도 한두분 정도가 더 대기 상태고 입금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고요. 카톡, 카페에 이 링크 걸려 있으니까요.
핸드폰을 본다면, 그죠? 이 우측 상단에 클릭하시면, 링크 걸려 있습니다. 다음 카페 가서 수익 확인도 좀해 보시고요. 개별 상담하시려면 제 개인 카톡, 링크 해서 물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셀제를, 얼마에 가지고 계십니까? 신규 매수는 자제하시고요. 하면 안 돼요. 올라가기보다 올라갈 수도 있는데 지 마음대로 움직였거든요. 이게 뭐 이게 정상이 아닙니다. 사실 올라가서 그렇지. 그죠? 가면 가지고 있는 분이라면 올라갔다가 흔들흔들하면 던지시기를 권유드리고요. 욕심 부리지 마세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만약에 처지죠? 적당히 매도해 나가시기를 권유드립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공중에 푹떠 있습니다. 그죠? 자, 종목 상담. 아씨님이, 아씨님이. 에스케이 하이닉스 79,800원, KMW 58,000원. 앞으로 전망, 제가 어저께 많이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그래도 궁금해 하시니까 이야기하죠. 제 방송 듣고 산 모양이네. 그죠? 단가가 우리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죠? 하이닉스가 시장이 폭락해가지고 탁 빠졌는데, 안 죽겠어 하고 올라오죠? 삼성전자보다 더잘 올라갈 가능성 높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수급이 안 좋아요, 삼성전자. 요, 경석. 여기 푸른 거 많이 있으면 하지 마요. 빨간 거 있으면 해요. 여기. 좌측 하단. 자, 삼성전자는 그런데 하이닉스는 어때요? 여기 벌긋벌긋합니다. 중간중간에. 그죠? 시장, 외국인이 그렇게 매도하는데도, 그죠? 시장에서는 여기 벌긋벌긋한다는 거는 괜찮다는 겁니다. 해볼만 하다는 겁니다. 시총 2위니까 시장 딱 돌아서 무조건 올라갑니다. 시장 올라가면 시장이 돌아서 무조건 올라가고 별로 부담 없는 가격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다 가지 있으니까 한 7만 5천원 여기 아래 꼬리 단 지점만 밀리더라도 더안 깨면 별 무리 없고요. 만약에 여기 내려올 리가 참 확률이 아주 희박합니다만 7만 5천원 이탈한다면 6만 9천원에서 그냥 엎어 쳐도 되고요. 그러면 폭이 좀 크긴 커요. 만 원이면 손실이 짧게 되는 구간은 막10%좀 넘어가잖아요. 그래도 이거는 강하게 던지고 싶은 생각 별로 없어요. 인버스 해칭이 되어 있거든요. 시장 하락에 대한 해칭이 되어 있다고요. 그러니까 아주 전략을 세부적으로 아주 좀 위험 대비해서 다 전략을 지금 제시해 가고 있습니다. 좀 이따 이어 나갈 텐데요. 어저께 많이 이야기했습니다만 새로 오신 분들 계실 테니까 야, 이거 실화입니까? 72분 보고 계십니다. 좋아요 좀 눌러달라 했습니다. 나중에 방송 마치고 괜찮다 생각하시면 공유, 페이스북이나 이런 데좀 날려주십시오. 부탁드리겠습니다. 열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새벽에 일어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장전 방송 올리고 합니다. 딴거 바라는 거 없어요. 공유 좀 해주십시오. 다른 분들 많이 같이 좋은 방송 들으면 좋지 않습니까? 그죠? 여기 만약에 빠지면요. 사놓을 겁니다. 그럼 빠질 때 손실 몇 프로 되죠? 이게 커버합니다. 이게 코스피 인버스 그죠? 수익 난거 보여드릴까요? 코스피 인버스 그죠? 코스피 인버스 수익 났다고요. 그 앞에 코스닥도 그렇고요. 하락할 때 인버스로 먹어내고 거기에서 오퍼처가 셀트리온 헬스케어 대박 내고 그죠? 여기 딱 보시면 코스닥 인버스 코스피 인버스 6% 수익 그죠? 이거 선물이니까 코스피 그죠? 코스닥은 많이 안 빠졌으니까 3% 수익. 이거 팔고 뭐더 갔다? 이거 팔고 뭐더 갔다? 기존에 가지고 있던 셀트리온 빠진 거는 해칭이 좀 됐고, 셀트리온 헬스케어하고 셀트리온 들어가가지고 17%, 27%막 대박이 나는 거 아닙니까? 그죠? 여기 팔고 난 다음에 십몇 프로 더 났습니다. 셀트리온. 그리고 KMW 어퍼차가 이게 20%까지 날아가고, 최근에 닥터K가, 와, 제가 생각해도, 제가 생각해도 좀 그래요. 그죠? 자, KMW는 69라고. 뭐야, 잠깐만요. 셀제가 69다. 야, 진짜 간드랑해요. 진짜 간드랑간드랑합니다. 추가 상승보다는 조금 하락할 가능성이 좀더 높지 않을까. 그죠? 60대 40으로 그렇게 점치겠습니다. 너무 많이 올랐어요. 왜 60대 40 하락으로 60을 주느냐 하면요. 형님들이 시원찮아요. 형님들이. 형님들이 올라왔으면 계속 잘 가야 되는데 매물 부담 막 받거든요.
이거 더 치고 가기보다는 갈 수도 있는 확률이 있는데, 그죠? 좀 흔들흔들할 가능성 높아요. 시장도 아직까지 좀 그렇고. 셀틴 헬스케어도 보십시오. 상한가 이후에 더 갔다 그대로 때려 밀리지 않습니까? 68,000원에 샀습니까, 혹시? 상당히 잘못된 겁니다. 상당히 잘못했어요. 우리는 어디서 던졌다? 여기서 딱 던졌습니다. 여기. 완전 꼭대기. 48% 수익 인정되어 있습니다. 근데 사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그죠? 남은 던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만약에 안 빠지고 올라가잖아요. 욕심 많이 부리지 마십시오. 이렇게 윗골이 달잖아요. 던져버리십시오. 땡큐 하면서. 그죠? 처지면 매도 의견입니다. 저는. 본인이 선택하십시오. 그래서 하이닉스 아까 의견 드렸는데 올라타기만 하면 별 무리 없습니다. 그리고 올라타면 88,000원 정도 노려보겠다. KMW 이거 진짜 강하게 배팅 들어갔거든. 여기 사가지고 여기 뭐 대반 십몇 프로 먹었는데 뭐가 걱정입니까? 뭐가 걱정이냐고요? 살짝 사 들어갔습니다. 살짝 사 들어갔어요. 왜? 이게 미쳐가지고 이거 치고 가면요. 코스닥이 만약에 내일 날아가잖아. 이거 날아가거든요. 자, 목표치 완전 퍼펙트. 6만원에 딱 던진다 하면서 딱 들어갔어, 여기서. 6만원 와가 잽싸게 던졌어요. 그죠? 이렇게 흔들리는데 안 들고 있는다고 던져버립니다, 그냥. 그리고 신규 회원 들어오기 직전에 무료로, 그죠? 리딩 해드리겠다. 여기서 던져 그랬습니다. 올라갔습니까? 빠졌어요. 빠졌습니다. 그리고 다시 사 들어갑니다. 다시. 올라가면요. 6만원 돌파한 순간, 66,000원 보인다 그랬고요. 쳐져도 들어가겠다는 미리 시나리오를 세워놓고 갑니다. 그럼 이거 좀 처지면 사 들어가지. 아니, 올라가면 대박 간다니까, 잘하면. 손가락 안 빨랍니다. 그것도 대책이 있어요, 빠지면. 추가 매수도 하겠습니다만, 코스닥 인버스 사놨다 이거지. 빠지면 이게 커버합니다. 걱정 없어요. No problem. 셀트리온은 정리하는 게 좋을까요? 셀트리온 단가 남겨보십시오. 설명 많이 드렸습니다. 자, 여러분들, 50만원입니다, 월. 여러분들, 셀트리온 억 단위 가지고 계신 분들 많죠? 적어도 몇천 단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리딩 한 번에 돈 엄청나게 세이브됐다니까요. 어저께, 그러니까 금요일 아침에 들어온 분 계십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가지고 있거든요. 던져! 딱 했습니다. 던져! 여기 딱! 밀리는 순간 얼마나 세이브됐습니까? 셀틴 헬스케어 던져했다니까 여기서 얼마가 세이브됐냐고요. 완전 행운이지. 사람을 알아봤다는 겁니다. 아침에 전화 왔었어요. 혼자 원하겠다고. 리딩 받아야 되겠다. 손태근 퍼펙트. 그죠? 한번 팔고 18만 7천에 다시 매수. 18만 7천원. 사라고 해가 잘 던져야죠. 그죠? 사라고 했는데 잘 던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가만히 이거 손가락 빨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저는 제 할도리 했습니다. 그죠? 다만 여러분들이 아침에 생방송밖에 못 들으니까 그 이후에 5시간 반을 혼자서 해야 된다 아닙니까? 그러니까 코치가 필요하다니까요. 동의가 되신 분들은, 그죠? 동의가 되신 분들은 오셨고, 맞다. 중간에 이거 올라간 거 이거 다 토해내고, 와. 이뤄내야 되겠고, 직장인들 어떻게 계속 쳐다봅니까? 이거 못 쳐다보잖아, 예를 들면. 제가 쳐다보고 있다니까요? 던지라고 카톡 날려드리면, 아, 뭐가 지금 변화가 있는가 보다 하고, 열어보고 던지면, 여러분 대신 제가 보초서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 비용을 아깝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 여러분들이 아깝게 생각한다는 게 아니라, 그냥 산수를 해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15만원에 사서 23만원에 팔고 18만 7천원 재매수하고 금요일 못 팔았다. 혼자 하기 힘들면 와요. 와요. 곰곰이 한번 계산해 보십시오. 곰곰이. 야, 여기서 던졌으면 지금 내가 몇주 갖고 있는데 얼마가 세이브 됐는가 한번 잘 생각해 보시라니까. 끝 아니다니까. 요 내려오면 다시 산다니까요. 여러분들
18만 원이면 땡큐하고 산다니까요. 그럼 뭐 먹고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한다니까. 그렇죠? 닥터케이 특기가 그거예요. 끝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집니다. 언제까지? 추세가 무너지는 순간까지. 추세가 이렇게 밑으로 탁 무너지면 안 한다 그랬습니다. 17만 원 밑으로 내려가면 안 한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그죠? 그 전까지 계속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세팅 헬스케어도 그렇게 할 거예요. 내려와야 됩니다. 내려와 오면 사고 올라가면 던지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삼성전자 좀 기다릴 겁니다. 삼성전자 그죠? 내려오니 사고 위로 올라오니 팔고 또 내려오니까 좀 사고 올라가면 또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야 이건 하락 추세네. 시장하고 연동되니까 이거는 합니다. 기본은 아니다 했습니다. 보초병 홍님이 회의하고 이래야 될 것 같으니까 한국 사이버 결제 좀 봐주세요. 오케이 던져. 안 두들만 한다니까요. 야 기위에서 던지고 났습니다. 야 기위에서 일하는데 어떻게 계속 봐요. 요즘에는 들고 가는 장 아니라니까요. 하루에도 막 왔다리 갔다리 난리 부르스를 주는데요. 그죠? 호중님도 코인만 하십니까? 오세요. 팀으로 오세요. 본인이 저 인정한다 했잖아요. 같이 합류해요. 그죠? 혼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나아요. 제가 선수 모집하고 있습니다. 선수. 제가 우리 방 규모 이거 말해도 될지 모르겠는데요. 42억입니다. 42억이에요. 제 말 한마디에 42억이 왔다 갔다 합니다. 더 크게는요. 제가 모르는 분 몇 분 있는데 42억 이상이고요. 적어도 100억 움직여요. 아침 방송에서 사파라 하면 그 많은 사람들이 듣고 있다가 참고하려고 듣고 있는 거 아닙니까? 100억 이상 움직입니다. 저 상당한 책임감 가지고 방송하는 사람입니다. 잡주 한번 안 건드립니다. 잡주 하나 이런 거 조그만 종목 있죠? 제가 자꾸 흔들어 버립니다. 은빨치 발음 안 돼. 수갑 차겠지만 그죠? 수갑 차겠지만 어떤 거? 이거 그냥 예입니다. 수갑 차겠지만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제가 건드리면 이거 내가 건드려야 우리 회원들이 다 올리고 우리 회원들이 건드려서 빠져가지고 다 빠집니다. 그런 거를 일반 유료방에서 하고 있어요. 틀렸어요? 상한가 갔네. 몇 프로 먹었네. 아이고 사고 회의 갔다 오니까 박살이 나 있는데 그게 먹은 거예요? 예? 맨날 자랑질해요. 문자 날라옵니다. 제가 무료로 받아볼래요? 해서 네 이랬습니다.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요. 되지도 않은 종목 몇천원짜리 가지고 그죠? 몇 프로 먹었네 맨날 먹었네 하는데 아유 그죠? 그렇게 하면 사고 나요. 사고 못 팔아가지고 호가가 없어가지고 몇 개 거래도 안 돼가지고 끙끙 앓는 사람한테 천지입니다. 그죠? 경험해보신 분들 다 있죠? 그런 거 하면 안 돼요. 뭐 합니까?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카카오 그죠? 뭐 이런 거 하는데도 양호하잖아. 카카오 좀 올라가라 안 되겠다. 이거 이제 괜찮아졌어요. 많이 그죠? 뭐 이런 거 합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이것도 많이 좋아졌어요. 이 여기 있는 것 중에 박살 난 거 없어요. 한번 돌려볼까요? 박살 안 났죠? 안 났어요. 제 기준으로 안 났어요. 위에 물려있는 사 말고 이것도 여기서 사는데 10% 날아가잖아. 여기 뭐? 요 경석 이거 뭐? 요 경석 이거 뭐? 이평선 이거 저항입니다. 머리 타요. 고압 전류입니다. 여기 던져야 돼요. 치익 내려오잖아요. 이거 벌써부터 예측하고 여기서 던져 그럽니다. 그죠? 10% 먹자. 10% 아까 봤죠? 아침에가 아니라 인정해 놓은 거 봤죠? 카카오도 이거 봐봐. 비교적 강하게 올라오는 편입니다. 대체적으로 박스권입니다. 자,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이게 진짜 고급 중에 고급만 다 알려드려요. 이런 거는 호중님이나 아장독대님이나 이런 분들 다 이게 야 진짜 고급 알려준다 이렇게 다 인정할 겁니다. 이렇게 무료에서 안 알려줘요. 핵심 필살기 대방출 중입니다. 그죠? 저 여러분들 도움 주겠다는 마음이 밑바탕에 깔려있는 사람이에요. 내 네 눈 딱! 내가 네 눈물 닦아줄게가 내 방송의 모토입니다. 그죠? 돈이나 벌라고 하는 사람 아니에요. 그러나 정당한 대가는 받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그 대신 무료 방송에서 이렇게 해준 사람이 없다니까? 두 가지 패턴입니다. 크게는 세 가지.
자, 패턴 1. 이렇게 너무 강하게 밀려서 20일 인근에서 두드려 맞는 패턴. 패턴 2. 양호해서 잘 올라가는 패턴. 엔소프트. 그죠? V자 급반등. 패턴 3. 패턴 3는 따로 안 할게요. 올라가도 못하고 질질 매는 거. 그죠? 올라가도 못하고 질질 매는 거. 그죠? 그세 가지로 크게 나뉩니다. 그러면 엔씨소프트로 조금 설명 더 하자면요. 이렇게 처지는 것들은 여기 저항을 뛰어넘는 게 최우선이고요. 이렇게 처지는 것들은 여기 위에 저항을 뛰어넘는 것이 최우선이고,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이렇게 강하게 올라갔다고 그래도 지지 않은 이런 에코프로 BM이라든지 엔씨소프트와 같은 이런, 그죠? 지지 않은 애들이 잘 간다니까요. 틀렸어요. 똑같다니까. 패턴이 올라갔는데 여기 지지하는 애들이 대박 간다니까요. 알아듣겠다. 7번 눌러. 예야. 이게 아주 중요한 핵심 중에 핵심이에요. 핵심 중에 핵심. 주식이 어렵기도 한데요. 한번 정립을 딱 해놓으면요. 그대로 실천만 해내는 사람이 잘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기 있는 홍님이라든지 탑이라든지, 그죠? 이런 분들이 잘하는 이유가 공부를 열심히 했고, 노트 두 권째 지금 공부 중입니다. 이렇게 올리잖아요. 여러분들 노트 몇권 가지고 공부합니까? 그만한 가치가 없어요? 저는 있다 생각합니다. 패턴이 뻔해요, 뻔해. 그죠? 그런 걸 해야지 밑에 빡빡 끼는 거, 아까 뭐, 딴지 거는 건 아닙니다만, 보스코 이런 거 해가지고 막 물려있으면 어떡합니까? 그죠? 이게 최고 안 좋은 케이스입니다. 완전 박살나고 별로 올라오도 못하고. 나머지는 지 마음대로 움직이는 잡주. 추세 살아있는 종목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 방송 너무 길게 끌고 가면 그러니까요. 녹방만 끊습니다. 자, 내일 아침 8시 50분에 또 찾아뵐 텐데요. 구독 안 눌렀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오늘 많은 분들 또 저녁에 돌아와 계시네요. 고맙습니다. 좋아요 좀 눌러주시고 광고 좀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추천 방송 올려놓을 테니까요. 주식 투자 잘하고 싶은가요? 그리고 목표치 산정 이런 거 반드시 보시기 바랍니다. 닥터 K였습니다. 바이바이! I'm Dr. K야, come on. 누군가가 나를 찾고 있네. 그리 오래 기다리진 않을 거야. Put your hands up, shake your body. Everybody say, everybody say, yeah.